서핑 실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서핑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균형과 코어입니다. 균형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코어가 있어야 파도에서 버틸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아마도 요가 동작을 통해서 쉽게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핑 요가를 2022년에 한 200회 가까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의 어떤 프로그램을 병행을 해서 아마도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민첩성 관련된 부분은 일단 서핑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꼭 민첩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안전하고 세이프티, 안전하고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이 바로 민첩성입니다. 자, 위험을 빨리 인지하고 빨리 피할 수 있는, 민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내가 서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서핑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좀 크게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불상사는 사전에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선택을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민첩성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민첩성 훈련을 함으로써 더 안전하게 서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첩성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어떤 민첩성, 그 몸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파도를 골라서 서핑을 하면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서핑을 입문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서핑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이 패들링 관련입니다. 패들링. 패들링은 수영에 있어서의 프리스타일, 자유형하고 뭐 비슷한 건데, 자, 자유형을 조금 잘 하는 사람은 좀 패들링 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패들링이라는 것 자체가, 서핑을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엎드려가지고 팔로 어떻게 자유형 하듯이 스트로크를 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서핑을 하면서 하게 되는 동작인데, 패들링이. 패들링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 엎드려 있는 자세, 그 다음에 패들링을 잘못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 어깨가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패들링 스피드를 좀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충분히 등 뒤쪽에 어떤 코어 근육, 그 다음에 어깨 힘, 그 다음에 패들링을 할 만큼의 팔 힘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일단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단계적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패들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하루 종일 서핑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핑 실내 훈련을 하면서 서핑을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서핑샵에서 교육도 받고 바다에 나가서 서핑을 진행을 하면 서핑을 더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체력이나 아니면 서핑하는 과정, 프로세스, 어떤 위험성, 그런 부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서핑샵에 가서 서핑 훈련을 한다. 좀
위험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서핑은 뭐 재미있으니까 재미를 더 느낄 확률은 더 많습니다. 자, 패들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패들링에 대한 것은 꾸준히 연습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엔 패들 아웃에 대한 부분입니다. 패들 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패들 아웃은 지금 여기 보면 SUP 형태로 타고 있는데, SUP나 아니면 롱보드, 그다음 숏보드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들 아웃 하는 방법은 보드에 따라서 어떤 보드를 선택해서 서핑을 하러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패들 아웃을 쉽게 생각하면 장애물 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파도라는 웨이브, 어떤 이미 깨진, 안 깨진 거는 뭐 그냥 패들링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얗게 부서진 스웰에 대한 부분을 통과를 하는 것 자체가 패들 아웃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이 장애물 넘기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가? 그리고 장애물 넘기를 하는 방법은 뭔가? 근데 패들 아웃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실력 훈련을 할때 어떤 것을 하면 좋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패들링과 이렇게 결합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패들 아웃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롱보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파도를 넘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숏보드 같은 경우는 덕다이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패들보드 같은 경우에는 서서 패들링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그 파워 있게 그 파도를 넘어갈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실내에서 어느 정도 이걸 패들 아웃을 감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을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테이크 오프, 패들링 후 테이크 오프인데, 테이크 오프는 말 그대로 엎드렸다 일어나는 동작, 서핑 자세를 취하는 동작인데, 이것도 팔힘 기르기라든지 푸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테이크오프 관련한 부분도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인 관련 사진, 영상, 그 다음에 설명,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서 계속 올릴 건데, 사진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일단은 뭐 사진을 찍어가면서 또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서핑 실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 클럽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할 생각입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요가 매트 하나 구해가지고 집에 방에서 하면 충분히 서핑 실내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를 했으면은 터닝 하는 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훈련은 물론 시선 처리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면 시선 처리뿐만 아니라 어떤 몸의 동작, 그리고 뭐 고개만 탁 돌린다고 해서 시선 처리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실제로 그 서핑을 하다 보면 시선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육지에서는 고개만 돌리면 되는 거지만, 실제로 테이크오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개를 돌리는 동작 자체가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터닝 동작을 잘하기 위한 방법, 예를 들어서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런지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터닝을 더 잘할 수 있고,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드랍니턴 형태로 좀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깅 역시 밸런스를 어떻게 가지고 갈수 있느냐, 이 균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지만 그 로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턱대고 그냥 보드 위를 걸어간다고 해서 로깅이 잘 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얼만큼 무게중심을
파도하고 잘 유지하면서 또 걸어가느냐, 그리고 스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다리 모양, 자세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드 위에서, 실내에서 보드를 핀이 없는 핀을 뺀그 보드를 놓고서 로깅을 연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드 컨트롤. 이 보드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터닝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일단은 보드 컨트롤이라는 거는 터닝 외에도 엎드려서도 보드 컨트롤을 할수 있고, 앉아서도 컨트롤을 할수 있고, 모든 상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을 때 보드 컨트롤을, 예를 들어 리치를 가지고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보드 컨트롤이 잘 돼야 안전하게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동작들. 이건 또 민첩성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파도가 거칠게 온다거나 이럴 때는 생각보다 보드 컨트롤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핑 초반에는 보드 컨트롤이 잘 되는데, 서핑 후반부에 또 보드 컨트롤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서핑 초반부에는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서핑 후반부에 가면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드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장기간 서핑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을 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자기가 충분히 보드 컨트롤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서핑을 즐기고,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은 휴식을 한 후에 다시 서핑을 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일단 보드 컨트롤 되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서핑 마무리. 이건 뭐냐면, 서핑을 끝나면 파도까지 다 타고 나면 일단 물에 들어가서 다시 패들아웃 하는, 지금 요거 보면은 10번까지 와서 다시 5번으로 가는, 그래서 4번 패들링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 서핑은 반복입니다. 반복. 서핑 한번 타고 다시 패들아웃 해서 또 서핑을 하고, 이 서핑은 이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테이크오프도 중요하지만 입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수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파도를 타고 해변까지 밀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파도에서 넘어져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서 중간까지 와가지고 다시 패드라우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경우에서 어떻게 입수를 하느냐, 입수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부상 위험이 적어집니다. 입수를 잘 못하면 부상을 입을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뭐 실내에서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 반복적인 어떤 자세를 연습을 하면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반복적인 자세를 할수 있느냐, 근육 반응,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실내 훈련을 해서 반복적인 어떤 자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근육이, 머슬 메모리, 근육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서핑을 할 적에 나도 모르게 좀 좋은 자세, 또 안전한 어떤 자세, 여러 가지 어떤 효과적인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서핑 실내 훈련을 해 두는 것은 상당히 서핑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머슬 메모리, 근육 반응. 자, 1번부터 10번까지 앞으로 서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연습,